하지만 이런 비하인드가 이 신발의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거든요. 협업은 협업인데 캐릭터를 쓸수 없는 이런 비하인드. 이 신발에 대해서 나이키에서 정보를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진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뷰할 거는 뭐 구글링을 해도 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뭐전 세계 어느 유튜버도 얘기하지 않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좋아하는 구독자분들이 제가 남들과 다른 시선에서 신발을 볼때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볼때 오늘 리뷰는 굉장히 흥미로운 리뷰가 될 겁니다. 이 신발도 그렇고 첫 번째 나왔던 오리진 스토리도 그렇고 구독자분들이 볼때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일반적인 콜라보 같은 경우에 뭐 스캇을 예를 들자면 뭐 이름부터 스캇의 이름이 들어가고 스캇이 상징하는 여러 시그니처들이 들어갑니다. 보통의 콜라보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콜라보를 진행하는 파트너를 상징하는 것들, 뭐 직관적으로 아예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미지화 시켜서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텅에, 인솔에, 아웃솔에, 뭐 어퍼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신발은 아시다시피 신발 어디에도 스파이더맨을 연상시키는 게 없습니다. 이 신발은 뭐 속지는 물론이고요. 박스조차도 일반적인 그냥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스파이더맨과 연관된 게 없다 보니까 뭐 속지라도 뭐 코믹스처럼 만들지 아니면 박스라도 좀 스페셜 박스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발은 나이키가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판권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실사형 영화 그리고 극장용 애니메이션 알려진 걸로는 뭐 40분, 44분 이상의 극장용 애니메이션까지만 소니 픽처스가 판권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판권, 그러니까 뭐 TV용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코믹스라든지 OTT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캐릭터 상품들 이런 신발에 사용되는 캐릭터 모두 여전히 마블이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마블이 인수한 디즈니가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은 소니 픽처스하고의 협업이지 마블과의 협업이 아니라서 캐릭터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한 대로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거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키에서 공개한 거는 뭐 대략적인 스토리텔링 뿐입니다. 주인공인 마일스가 신었다는 거, 그리고 스파이더맨 수트가 없어도 이 신발을 신으면 하늘을 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될 수가 있다는 정도의 스토리텔링만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신발은 뭐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정말 잘 만든 신발이라서 신발을 보면 아, 왜 이런 디자인이 사용이 됐겠구나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공개될 당시에 소니 픽처스에서 6가지 정도 특허 신청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코믹스 스타일의 팝아트 느낌이 나는 입체적인 애니메이션 기법을 특허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가 이 신발에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이 측면에 보시면 이 작은 점 같은 거 밴데이닷이라고 하는 거고요. 인쇄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60년대 코믹스에도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팝아트 작품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밴데이닷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 애니메이션 영상에서 60년대 느낌이 나고 그리고 그 팝아트 느낌이 나는 그런 연출을 한 건데 이 측면에 보이는 이 서클 모양과 윙 로고에 있는 이 색조합 이거 역시도 소니 픽처스에서 특허 신청을 한 기법이고요. 그러니까 3D 느낌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사용된 다양한 소재 같은 경우는 다른 애니메이션하고는 다른 소니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니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한컷 안에서도 예전 60년대 이런 낡은 뭐 빈티지한 느낌이 나지만은 한편에서 는 굉장히 세련된 뭐 3D 느낌의 실사 느낌까지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나멜 소재나 이 낡은 소재들, 뭐 색감이 조금 바랜 듯한 소재, 그러니까 질감의 차이가 있는 소재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신들의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일반적인 에어조던 1은 하나의 패널로 만들어질 조각들이 얘는 지금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소니가 특허받은 스크린톤이라고 하는 선 사용에 대한 소니만의 기술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우시와 발목 목에 사용된 에나멜 같은 경우는 검정색을 사용을 해서 필름 느낌을 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무지갯빛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애니메이션 영상에 사용되는 컬러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기 위한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소니가 특허받은 기술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의 세계관을 표현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신발에서 이 아웃솔은 백미입니다. 스파이더맨 매니아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블의 세계관 속에서 스파이더맨이 벽에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전기장 때문입니다. 전기장에 잡아당기는 힘, 인력 때문인데 그래서 초기 그 코믹스를 보면은 스파이더맨이 두꺼운 신발을 신었을 때 벽에 붙지 못하는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은 컷에서 그러니까 맨발이거나 아주 얇은 아웃솔을 갖고 있는 부츠를 신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일부 에피소드에서는 악당들이 이제 정전기를 제어해서 스파이더맨이 벽에 제대로 붙지 못하는 에피소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세관 속에서 마일스가 이 신발을 신고 벽에 붙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첫 번째 오리진 스토리가 나왔을 때 제가 그 신발 소리 아이스 소리인 거 보고서 야 이거 저 전기장 표현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 신발은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에어조던 원처럼 그냥 신으면 되고요. 그리고 마일스가 스파이더맨이 됐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야광의 형태로 전기장을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스파이더맨 매니아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관에 맞지 않는다 조던 1을 신고 벽에 붙는다는 거를 거기에 대한 나이키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이미지보다 훨씬 괘찮습니다. 신었을 때도 예쁘고요. 보기에도 예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 이 너무 이 패턴에 이 서클 패턴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장점이 안 보였는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예쁜 신발이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뭐 유니크한 비하인드나 훌륭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는 분들 그리고 수집하는 분들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리뷰 준비해서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도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가 많아야지 많은 분들께 영상이 노출된다고 하니까 제 채널이 좀 성장을 해야 뭐 제가 한 달에 10개 올릴 거 15개 올릴 수 있는 거고 20개 올릴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제 영상이 좀 더 자주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도 좀 꼭 부탁드립니다. . 이 제품 텀은 일반적인 에어조던 1하고는 좀 다른데 태그 자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지 않고요. 앞부분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끊기우는 구멍이 뒷부분이 지금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겹인 듯한 느낌입니다. 앞쪽만 뚫려 있어서 앞쪽으로만 끈을 끼울 수 있고요. 소재 자체도 조금 두꺼운 느낌이고 조금 뻣뻣한 느낌이라서 일반적인 에어조던 1처럼 오래 신었을 때 텅이 주저앉는 현상은 이 신발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